안녕하세요, 형. 지금 오늘 날씨 어때요, 형? 뭐 내 맘껏은 괜찮을 것 같아. 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다 왔어요, 형, 저희. 그래, 섞어. 샵에서 기다리고 있어. 네, 알겠습니다, 형. 빨리 갈게요. 그래. 예. 여기 되게 원래 설레는 길이거든. 딱 서울에서 와가지고 이제 막 두근두근하지. 아니, 원래 나도 좀 큰 차를 가지고 있는데, 낚시할 때는 큰 차를 가지고 다니거든. 근데 장거리 운전하는 게 나 피곤하긴 피곤하더라고. 근데 이 차는 되게 편해서 운전할 때 피로도가 많이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 혼자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쿠페형 SUV잖아. 되게 이쁘게 잘 빠진 것 같아. 요만한 사이즈의 컴팩트한 SUV이면서도 그렇게 막 작다고 느껴지지 않고 뭐 단단한 부분도 있고, 이 안에 모터랑 엔진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힘이 있기가 힘든 구조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달릴 때 불편함이 없어 전혀. 근데 딱 진짜로 이렇게 맛집 구석구석 털러다닐 때 시내에서 전기로 싹 가지고 큰 도로 나오면 또 기름으로 가고. 배가 두 개잖아 지금. 기름배하고 전기배. 약간 밥배하고 과일배 따로 있는 느낌이죠. 기본 벤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행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또 미들급 느낌이 나는 것 같아. 잔근육 좀 많고 이렇게 근육 선이 살아있는 운동선수 같은 느낌? 정찬성인가? 여기는 전라도 중에서도 아주 깊게 들어왔거든. 우리나라 거의 땅끝 마을보다 아래에 있는 완도야. 여기는 또 어떻게 보면 낚시로서는 나의 제2의 고향이거든. 나의 낚시홈 타운에 왔으니까 당연히 낚시를 해야겠지.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또 기상이 안 좋네. 바다가 허락해주지 않아서 조금 가까운 바다에서 움직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조금 가까운 바다로 갈 건데, 온 김에 여기는 또 나의 그 고향 친구들이 만나서 고향 형을 만나갖고 같이 낚시를 할 거야. 이거 왔어. 해신 황윤창이라고 이쪽에서 루어 낚시를 시작하신 분이어서 낚시계에서는 정말 유명한 분이야. 그리고 윤창이 형 동생도 있어요. 늘비터 선장이 배도 몰아주고 선장으로서 도와줄 거야. 세상에 제일 맛있는 물고기 뭔지 알아? 내가 잡은 물고기야. 세상에 제일 맛있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완도에서 진짜 섬으로 또 들어가서 여기 특색이 좀 많이 드러나는 여기 지역 식당에 가가지고 그 잡은 물고기들과 함께 맛있는 한 끼를 할 거야. 우와, 맛있겠다 이거. 여기서는 만발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불가사리야, 불가사리. 여기다, 여기 다 나온다, 다 나와. 얼른 완도에 있는 고기 다 나와. 오늘 아침부터 뭔가 그저 날씨 안 좋아가지고. 근데 그래도 이제 파도 때문에 네마나에서 돌아왔는데 네마나에서 고기는 엄청 나온 것 같아. 그지, 반찬거리 나오지. 딱 진짜 여기 느낀 건데 올 때마다 진짜 고기는 많이 잡는 것 같아. 무조건 나오지. 그래서 좀 더 가까운 청산도에 왔잖아요. 청산도. 근데 여기는 이 섬도 지금 되게 유명하다면서요, 요즘에. 여기 섬이 이제 슬로우시티로 지정이 돼가지고 여기가 옛날 그 서편제 영화 그 촬영도 여기서 했었고, 봄의 왈츠인가 드라마도 했었고. 아니, 여기는 섬 자체가 본섬이랑 가까워가지고 배로 한 30분? 그치, 배로 30분이니까. 그러니까는 여기는 딱 좋은 것 같아. 물고기 잡으면 회센터 같은 데서 정리해 주시니까. 오늘 우리가 잡은 거 좀 튀겨서 먹고. 튀겨서 먹고. 그 다음에 여기 백반 시켜서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어떤 낚시인의 선밥 문화잖아요. 잡은 거하고 섬에서 판 밥이랑 같이 먹는 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일단 고기 튀기고 있는 냄새가 장난 아니야. 쏨베이가 튀겨 먹으면 진짜 맛있어. 네, 이게 꼬소한 냄새가 구워 먹는 거보다 튀겨 먹으면 진짜 맛있어. 굽는 거하고 튀긴 거하고 뭔 차이가 있어? 튀긴 것은 약간 바삭바삭하고 이제 안에 있는 살은 그래도 촉촉 부드럽게 있는데 껍질이 바삭바삭해지고 튀기면 살이 맛있어. 쏨베이는 생선 맛은 진짜 1등인 것 같아. 아, 기대 이만 좀 아닌데? 아, 냄새가 이제 사람 죽겠네. 배고프네. 와, 쏨베이 이제 잘 튀어졌다. 와. 이게 어떻게 맛이 없어? 소 진로 한 병만 주세요. 와우. 이거 둘이 한번 먹읍시다. 와, 이거.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아니, 이건 진짜로 쏨뱅이는 드셔보시면 뭐 나을 거야. 이 쏨뱅이 향이 있어요. 구이를 할 때. 그러면 이 향이 싫은 향이 아니라
딱 그 뭐 식성을 땡기는 이렇게 좀 군침을 나오게 하는 그런 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역겹거나 아니면 생선 냄새 같은 그런 향이 아니고 그렇죠. 좋은 소고기에서도 육향이 이렇게 기분 좋게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분 좋은 향이 생선만 가지고 있는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건 또 바로 잡은 거잖아. 네. 난 바로 잡은 생선 당연히 회로 먹으면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회는 오히려 숙성이 좀 되면 맛있고 맞아요. 바로 잡은 생선 굽거나 튀기면 그거는 진짜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 보통은 반건조를 해서 구이를 하잖아요. 응. 그렇게 생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생의 그 맛이 있어요. 살이 완전히 촉감이 살아있잖아. 이게 좀 살짝 말려서 그 맛도 뜨끈해지면 있는데 뜨끈해지면 맛있는데 이게 바로 튀긴 건데 바로 튀긴 것만의 맛이 있어. 껍질은 더 바삭하고 안에 살들이 수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가지고 엄청 촉촉하고 그 쏨뱅이는 뭐 쫄깃쫄깃한 맛도 살짝 있고 그러니까 씹는 맛이 이거만한 생선 없는 것 같아요. 그 조기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조기보다 조금 더 씹는 좀 더 쫀득쫀득하지 조기보다 쫀득쫀득하고 하지만 조기 같은 냄새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쉬운 냄새야. 한국 사람들한테 되게 대중적일 수 있는 그 냄새인 것 같아 이거는. 우리 한잔 할게. 아, 좋다. 근데 쏨뱅이가 단점이라고 하면 딱 하나가 이제 가시가 좀 맞죠. 많아가지고 단가시가 많지. 단가시가 많아서 발라 먹을 때 조금 피곤한 거 빼면 뼈를 발라서 먹을 정도 노동의 가치는 있어야 얘가. 근데 진짜 맛있는 거 같아. 이 생선 워낙에 많은데 이건 축복이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실제로 제주도랑 여기 말고는 쏨뱅이도 되게 안 나와 잘. 그러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쏨뱅이는 산에 가면은 일급수에만 사는 어종들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바다에서도 깨끗한 물에만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남해 쪽 이쪽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제주도만. 근데 쏨뱅이가 개체 수도 많지만 얘네들이 약간 좀 뭐 보면 바로 달려들어가지고 먹으려고 해서 많이 잡히는 거지. 이거 만약에 잘 안 잡힌 생선이라고 했으면 진짜 비쌀 거야. 그렇죠. 엄청 비쌀 거야. 먹어보신 분들은 안 버려. 배에서도 낚아가지고. 이거만 생선 없죠. 어. 그러니까 주세요. 아, 뭐야? 섭섭. 아. 와, 내가 특별하게 이거 맛 보여드리려고 삶아달라 그랬어. 아, 이거 여기 앞에서 사셨구나 이거. 와, 와, 이게 막히네 이거. 이게 섭이죠 형. 네. 뻥 같은 건데 이만한 거. 여기 청산에서 이거를 좀 특산물로 와봐야 돼. 여기서 계속 작업을 해. 이거를. 산란기철이라. 아. 산란철이어가지고. 해녀들이 잡은 거 그대로. 아, 해녀분들이 들어 작업을 하. 그럼 여기 작업에 그 조금 때. 조리 없을 때. 청산 특산물이야 이게. 먹어봐. 진짜 맛있어. 와. 사이즈 봐. 네. 사이즈가. 아, 진짜 대박이다, 이거. 와. 거기 있잖아요. 털을 딱 붙들고 입에 넣은 다음에 딱 잡아 당겨야 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원래 보통 먹는 홍합이 우리 사이즈라고 하면은 얘는 거의 뭐 체육만 있는 거지. 아니, 이거 이렇게 펼치면 얼굴 가려지겠는데? 그러니까 홍합 꽤 야옹이야. 손바닥. 야, 손 더 크거든. 진짜 이거, 와. 아, 이거 사이즈 봐, 이거. 아, 이거 기가 막혀. 와. 맛있다. 보통 우리가 먹는 홍합보다 훨씬 진해, 맛이. 우리가 보통 먹는 홍합이 지중해 남치라고 우리가 아는 홍합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홍합이고. 보통 왜 홍합탕이나 뭐 이렇게 식당 가서 먹는 것들은 담치라 그래요. 아, 좀 작은 홍합들은 담치라고 하고. 예, 그러니까 원래 토종 우리 어종이 아닌 거죠, 그게. 아, 그거는 얘가 이제 맞는 거고. 이게 진짜 홍합이라는 거죠. 예, 이게 진짜 홍합. 일반 홍합은 씹을 때 수분이 진짜 없잖아. 그치, 푸석한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 되게 촉촉하고 더 쫀득쫀득하고. 맞아요. 여기 바다 애기 농축이 훨씬 더 많이 돼 있다고 해야 되나? 이거 바다 그 자체의 느낌이 이게 그냥 주인공이 돼 버린다. 한 번에 어떻게 너무 세. 낚시를 괜히 했나 우리? 그냥 와서 이거나 시켜 먹고 괜히 낚시해 갖고 힘들게. 아, 이게 눌리네. 이게 그쵸? 좀 진해. 너무 진해서. 와. 와, 국물도 기가 막혀. 소주 한 20병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와. 이거 맛있다. 이건 뭐 다른 게 들어간 국물 맛이 아니고 네, 그냥 바다. 그냥 들어간 그대로. 원래 소자지 아닙니까? 홍합 국물이.
근데 대박인 게 진짜 서울에 없는 국물이야. 이 국물 진짜 먹어봐야 돼. 다른 조리가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 이거는. 와. 네, 감사합니다. 야, 국물 진짜 너무 진하다. 와. 이거 아무것도 안 넣어요? 아무것도 안 넣어요. 그러면 그냥 삶는 거, 그냥. 그냥 삶은 거. 그냥 맹물에 이걸 넣고 삶아도 이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알만 삶으면 그렇게 시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까가지고 아. 껍질이 같이 해야지. 껍데기 같이? 어우. 껍질에서 그 맛있는 물이 나와. 예. 껍질에서. 이건 완벽한 게 그냥 물만 넣고 삶은 건데 그냥 이대로 먹어도 간이 딱 맞고 약간 이거 소주를 마시면서 해장되는 느낌? 이거 안 취할 것 같은데, 술이? 와, 바닷가. 바다의 우유네, 우유. 야, 밥 온다. 어우, 그리고 주인공. 내려올까요? 이게 선밥 아니에요, 그래도? 응, 선밥이지. 근데 밥은 선밥이 맛있는 게 어쨌든 간에 이 근해에서 나오는 것들이랑 이 섬에서 재배되는 재료들을 거의 다 하니까. 그럼. 채소도 이렇게 자기가 지금 키우시고 김치도 거의 대부분 직접 담그시고 거기에 있는 해산물들, 해조류들 이런 걸로 담근 뭐 반찬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맛있거든. 그래서 그냥 뭐 고등어찌개 하나가 나와도 정말 아 이거 뭐 어제 잡은 고등어인데 막 이런 그 섬에서 먹을 수 있는 밥이야. 아 그냥 그 섬을 좀 먹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뭐 쉽게 얘기해서 다 섬에서 나온 재료들로 만들어진 거잖아. 그 섬을 제대로 느끼는 거지. 섬의 냄새도 맡고 섬도 보고 이런 것도 좋은 여행이지만 섬을 먹기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 그 먹는 순간만큼 섬이랑 잠깐 섬의 일부가 된다? 그런 마인드로 먹으면 좀 더 재밌고 맛있지 않을까? 그것도 심지어 여기 전라도에서 진짜 김치나 이런 것도 이건 뭐 사실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무조건 김치. 김치. 이거. 네. 이제 어머니가 일단 또 찔러줄 거야. 자부심이 있는 거지. 형, 이제 먼저 김치부터 일단. 볶았나? 볶은 김치 맛이 나지? 와. 아니, 묵은지. 묵은지인데 여러분 보통 이 정도면 엄청 좀 더 짜면서 더셔야 되는데 이거는 되게 부드럽고 김치 진짜 묵은지를 볶아놓은 느낌이잖아요. 고소한 맛까지 나는데? 와 미치겠네. 와. 흥분했습니다. 눈앞에 이걸 보고 내가 좀 흥분해가지고 자 이거 사진 하나 찍어보자. 와. 오늘 올라가시는 거 맞죠? 응? 네. 아니 오늘 안 가. 안 가나. 아 오늘 안 가요? 안 가도 돼. 여기 슬로우 시티니까. 계속 한 며칠 있으면 배가 터져서 저 살쪄서 못 올라가요. 김치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 배가 터지게 먹고 싶어, 진짜로. 이거 보라고, 이거.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있냐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야, 전라도 잘못하면 배 터져 죽는 데구나. 아, 나물도 갈치 새끼죠. 풀치를 말려가지고 풀치라고 해서 갈치 중에 얇고 작은 애 있잖아. 걔를 말린 거야. 말려서 진미채 느낌으로 이렇게 좀 묻힌 건데 이건 진짜 서울에 거의 없어. 맛있죠. 이것도 기대 중. 전라도는 젖이지. 낙지젓이랑 맛 비슷한데 이것도 진짜 맛있다. 꼬투리 같아. 맞죠? 꼴뚜기 맞는 거 근데 맛있어. 아, 꼴뚜기구나. 네. 아, 진짜 맛있다. 만약에 막 퍼먹을 수 있을 정도의 염도, 그러니까 이게 짜지 않아. 이렇게 막 집어먹기 되게 좋은 염도라고 해야 되나? 이거 술안주야. 그지? 근데 반찬이 다 맛있네. 여기 반찬이 특별히 좀 더 맛있긴 하다, 딴 데보다는.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은 시골에 놀러 가는데 할머니가 너무 맛있게 반찬 해주시고 김치 막 제대로 정성껏 담근 김치 막 이런 것도 나오는 느낌이야. 여기는 다 너무 좋다. 여기서 난 재료들이 여기서 만든 것들은 더 특이하고 맛있는 거 같아요. 이 지역의 냄새가 진짜 많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서울에만 있으면 무슨 생각하냐면 약간 어리석게도 아 세상에 맛있는 거 서울에 다 있다. 그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 전국에서 좋은 것들은 다 서울에 올라와서 좋은 재료로 다 만든다. 그렇죠. 근데 어떤 관점에서 그게 맞아. 좋은 재료들이 서울에 올라오는 것도 맞고 서울만의 조리법이 있으니까 그것도 맞는데 맛있는 게
근데 여기만큼 신선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고 반대로 여기만의 조리법은 서울에 없잖아. 여기만의 재료도 없고 그래서 몸을 좀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맛있는 거 먹으려면 발품 팔아야 돼. 와 올해 난 시즌 3 끝나고 아 시즌 3에서 올해는 멈추나 보다 했는데 시즌 4까지도 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아 그동안 참느라고 혼났거든. 집에서 잘 때 누워가지고 아 거기도 갔으면 좋겠다 저기도 갔으면 좋겠다 엄청 고민 많이 했는데 구글맵도 막 뒤지고 이러면서 아 그걸 또 다시 표현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도화지가 생겼네. 아 시즌 4 기대 많이 해도 좋아. 낚시하고 그냥 바로 후다닥 가기 아쉽잖아. 그래서 여기 또 완도의 맛집을 하나 털러 왔지. 보통 낚시꾼들이 횟집도 안 가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찾아올 정도로 괜찮은 굴비하고 물회집 있어. 와 맛의 스펙트럼은 꽉 차 있어요. 모든 맛이 다 있어요 안에. 이걸 딱 밥에 말아야지. 처음에는 뭐 이걸 이렇게 먹나 했어. 딱 먹어보고 알았지. 이렇게 먹었을 때 진짜 두세 배 맛있는. 그렇지. 전라도에는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벌써 몸이 많이 무거워졌어. 다음에 또 만나.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